집 모십니다. 지난번에 여기 헤브라산 정상 쪽에 사당을 찾아서 세 번째로 막 돌아다녔는데, 이쪽에는 뭐 없을 거니 하고 계속 무시했는데 여기로 한번 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앞에 문이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설마 하면서 그냥 주변만 돌아다녔는데, 여기 예전에도 왔던 기억이 났어요. 지금 여기 홀을 보니까 입구가 지금 닫혀 있는데 눈을 굴려서 넘겼던 걸로 기억이 났거든요. 괜히 엄한 데서 찾고 있었네요. 자, 대충 뭐 이쪽 방향인 것 같고. 넘어갔죠? 넘어가면 된 거예요. 문 바로 열릴 거라서. 정말 쓸데없는 데서 시간에 미친 듯이 보냈어요. 동굴이 매우 큽니다. 아이고, 헤브라에 대화서. 헐, 링크 죽는 거 아니겠지? 조심해, 링크야. 방패 서핑 한번 잘못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이, 뭐, 4분의 1 칸이니까. 토쿠모의 사당에 도착해서 지금 포인트 찍었고요. 이로써 대화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거든요. 걔에 대화석. 세 번째는 여기 요 근처일 거예요. 여기 있다. 요게 고래 3마리. 어디 마구간이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고래 화석 찍어가는 퀘스트가 있어서 거의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무슨 고화석을 이런 데 숨겨놨지? 사진을 아마 머리가 나오게 찍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뭐 전체 삭제하겠죠. 남겨놔도 기억이 안날 테니 지우겠지만 일단 하나 찍어놨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크니까 찾기 힘들죠. 어딜 가도 울리고 있으니. 전에는 어떻게 찾았지? 금방 찾았던 것 같은데. 착하게 거예요. 그때도 아마 미친 듯이 돌아다녔겠죠, 뭐. 자, 그러면은 요쪽에도 사당이 하나 있으니까 가볼 텐데, 일단 요쪽 방향으로 가서 그래도 좀다 돌아다닌 티가 나도록 가볼게요. 괜히 내려왔나?
참고로 지금 요정이 한 마리도 없어서 세칸 이상이 달 만한 공격은 즉사입니다. 여기 풀도 베어지나? 베어본 적이 없어서 안 베어지네요. 아, 방패참 부서졌죠? 냄비 뚜껑 다시 세팅하고 방향 좀 보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준비 안 되고 있는데 요렇게 돌고 그냥 내려가면 되겠죠? 오우, 세다. 칼을 먼저 닿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대한 고풀소. 이건 산은 아니지만, 올라가 보죠. 블랙 모리블린 블랙 시리즈가 모여 있습니다. 이런. 그래도 리잘 보스는 멍청해가지고 따라와서 칼질하면 죽었을 것 같은데 칼질은 안 하셔서 살은 것 같고요. 자, 이쪽 다 봤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가 있네요. 자, 여기를 찍고 갈까나? 뭐지? 너 일로 와 있어. 아, 지금 현재 위치가? 아, 발자국 모드, 재생 모드였나 보네요. 여기를 찍고 내려가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이쪽을 찍고 한번 가보죠. 한번 지나치면은 그 다음에 올 일이 잘 없어요, 사실. 그래서 가급적 다 찍고 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코르그 동막 제가 찍어놔도 나중 가면은 오질 않아요. 들릴 일이 없어서 일부러 찾아오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럼 이쪽 라인도 타서 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려갈게요. 뭔가 있어 보여서 잠깐 내려온 거고요. 여기 깃발은 셀리랑 철리 미션 했을 때 도착지였던 거를 알려주시는 깃발이 없습니다. 일단
일단 사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긴 온천이라 괜찮은데. 설산에 물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침이 계속 나네요, 갑자기. 여기고요. 방향은 이쪽입니다. 지금 여기 바위들이 막 뭐 이렇게 보여 있는데 아, 갑자기 또 기침이. 코로 그겠죠. 막상 또 돌은 안 보이고 있어요. 저 위에 있다. 어구 쎘다. 사냥이 잘 안 돼요 지금. 칼로 잡는 거는 왜지?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해서 그런가? 지금 보면 촘촘하게 됐는데 요 앞에가 빠져 있네요. 그나저나 코뿔소의 공격이 별로 세질 않아서 다행이네요. 요쪽 방향인 것 같은데 어디지? 요거는 바위인가? 해골인가? 주둔지네요. 자, 지금 방향으로 보면은 이쪽인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것보다 여기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이 다 물인 것 같아서 사실 좀 꺼려지는 게 있거든요. 이쪽 강하긴 하죠. 에라, 그냥 가보죠. 또 이 아래에 있나 보네. 저기 입구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요런 돌은 올라 안 되네. 코로그한테 낚였고요. 그래도 지형이 더 잘 보이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용하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고. 폭탄 화살이 좀 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닿질 않았어요, 이런. 아니, 아까운 게몇개 사라졌네요. 지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람 나오는 구멍 같고. 뭐 여기 거는 치우면 되겠고, 다 할까요? 다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바람 나오는 구멍인가? 맞구나, 다행이네요. 아닐 확률도 있어서. 벌써 2시인가요? 아니구나. 머릿속에 옥타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사당이 안쪽에 있는데, 틈새로 보이는 거라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진 않고. 할수 있다고 해도 뭔가 저기 바람 나오는 위치보다 아래쪽에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라 좀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입구가 될 만한 돌이 또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뭔가 표시가 있는 게 꽃이네요. 이런 낚였어. 밑에 배가 있는데 코르그 부채가 없어서 노를 젓기가 힘든 상황이라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요 앞에 폭탄 두번 날렸는데 안 터져가지고 바람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실패했고요. 사당 출입구 찾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다른 데는 좀 좁은 데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물을 타고 거기가 어디였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얘는 또 주둔지구나.
이쪽 사당은 와봤던 기억이 좀 있는데, 출입구를 찾아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강 쪽에 바람 나오는 거 뚫었던 거는 그래도 이동하기 편하게 였는데 실패했고요. 코르그구나. 설산에 비밀이 참 많네요. 요 녀석. 이번엔 못 잡겠군. 들켰습니다. 뭔가 동굴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잘못된 기억력 갖고 찾고 있는 건가? 여기 쪽은 아직 안 왔던 구역이고요. 온 김에 여기 한 바퀴 돌아볼까요? 뭐 있을 거란 기대는 없어요. 히녹스가 위에 있었나? 뭔가 땅덩이가 넓은 게 라이넬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확실치 않죠? 요즘 뭐 얘기만 하면 다안 맞고 있어서 침울해 있습니다. 히녹스 코고는 소리. 느낌인데. 이것도 잘못 들었겠죠? 라이넬인데요. 너는 무슨 가이키의 라이넬이니? 푸른 가이키의 가이키라고 돼 있네. 라이넬이 앞에 있었고요. 조금 뭐 사당 없을 거예요. 어쩐지 넓어 보인다 했더니 역시나 라이넬이 숨어 계셨네요. 자, 이쪽도 거의 다 돌아가고 있고요. 누차 변명을 하자면 올 때가 아니면 여기 둘러볼 일이 없어서 시간을 가지고 좀 둘러보는 게 낫습니다. 세 개쯤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제비의 활
병사의 활, 수패자는 숲스리즈 좀 쓸까요? 대기하고 있으면 오겠죠. 아, 이게 세 발짜리구나, 참. 아이고, 하나가 또. 코알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 그냥 오면은 쏘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위치구나. 자, 3개 맞췄고요. 코로브 열매 얻었습니다. 위쪽에 있던 코로그는 뭐 이동하는 거였던 것 같고. 그 전에 발견했던 거는 스컬 몬스터들이 쫓아와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 이쪽 다시 왔고요. 나룻배가 저기 있죠. 입구를 찾아야 되는데 밑에 리절 포스 실무의 실루엣 같은 거 하나 봤고요. 다시 이쪽 돌아왔더니 그런 거 맞겠죠? 광상. 엉뚱한데 걸려서 이거 꼬치구이 하나 먹죠. 잘못 먹어버렸네요. 반칸이니까 뭐 이런데 좀 빨리 죽이는 게 답이죠. 자, 내려온 게 일단 사당은 여기에요. 그래서 위쪽에서 내려왔던 것 같은데. 입구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있어서 찾고 있는 거고요. 의외로 아래쪽일 수도 있어요. 여기 도로는 아니겠지.
요쪽 뚫어놨으니까 안될것 같은데. 한 바퀴 돌면서 벽을 봤는데 없죠? 다시 올라가서 여기도 한번 몇번 봤거든요. 손백비둘기 찍었던 거네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쪽 넘어가 보죠. 이게 지금 저번에 불에 와서 했었구나. 폭탄 한세 개쯤 썼는데 안 깨졌던 건데 왜안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깼고요. 위치는 아는데 갈 수가 없으니 이제 보스가 또 나타났어요. 헐, 잘못 뛰었어. 이 정도의 바람을 가지고 갈순 없어요. 벽을 타라고 이 자식아. 입구가 어디지? 입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결국엔 또 제자리 걸음이네요. 일단 찍어놓고 에이, 위쪽에서 아래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좀더 찾아볼 테니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저는 좀더 찾아보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